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의 감동이 아직까지 계속 되시나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체사레 파베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제 계절이 뭔가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계절이죠. 여의도에, 윤중로에도 이제 벚꽃들이 꽃망울을 하나 둘씩 틔우고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즈음에 더더욱 또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연이 있으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시면서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1번째 맞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막을 올릴 텐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대현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인데 이게 업다운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마음만큼 예측은 하지만 또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 아닌가 이런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한 드라마인데요. 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래에서 이게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네. 사람들이 오는데 네. 거기에 한 사람이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꾸미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네. 신문을 갖고 옵니다. 미래에서.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그 길이 다 알아서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을 축적하는 그런 걸 봤는데 야, 한 장 가졌으면 좋겠다. 한 6개월치만 가지면 투자자들은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아직 아마추어시라서 6개월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딱 5분 전만 것만 알아도 5분 후 것만 알아도 양껏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죠. 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안 갖고 왔더라고요. 안 되죠. 한두 장 갖고 이렇게 신문 프린터 된 것도 필요 없어요. 딱 5분 후 세계만 알면 네, 전 세계 돈을 다 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야, 네, 또 네. 그런 선수가 또 한 분 오셨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셔가지고 좀 바쁩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여러분들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상담 저희가 좀 많아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개인 투자들이 한 100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건데요. 올해 1월 11일부터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한 30조 원 이상을 탔어요. 사실 지수만 따지고 본다면 그 종목별로는 더 많이 하락을 했겠지만 네. 30조 원이 지금 현재 손실인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얘기로는 쉽게 하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여기 3프로 상담소에 뭐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런 시기에 마음을 좀 다잡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또 초대 가수 한 분을 그 힐링싱어로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상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술의 세계에는 이런 상이 있는데 이 상이 사실 뭐 방송국들에서 주는 뭐 연예 대상 그리고 무슨 영화제 같은 데 나온 무슨 또 작품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도 여러 번 수상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 중에 신인상은 딱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러잖아요. 2021년 얼마 안 지났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BTS 방탄소년단 또 이날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신 유명한 정말 노래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싱어송라이터 김뜻돌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맙습니다. 소개 잘 했죠? 아, 네. 대한민국 최고 처음입니다. 밖에 아카데미라는 걸 해요? 네네. 노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노래를 가르쳐주는 곳은 많은데 제가
음악 비전공자여서 비전공자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지는 네. 제가 제일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왜 어머니들이 다니시는 막 문화센터에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단체 레슨 같은 걸 해보고 싶어서 네. 학생들끼리 교류도 하고 음악이란 뭘까 좀 토론하는 그런 아카데미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네. 온라인으로도 바꿨다가요.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노래 만드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주식을 주제로? 제목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런 걸로.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우리 초대 손님이 이제 가수분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진짜 가수분이 지금 10회니까 무서워할 것 같아. 뜨돌이까지 이제 10팀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10번을 다 봤어요. 다시. 네. 근데 그 노래 말에 네. 뭐 사랑, 인연 이런 노래 말에 주식을 넣으니까 네. 가사가 되더군요. 네. 지난번에도 왜 그 바비킴의 사랑 그놈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주식을 닦으니까 주식 그놈인데 네. 가사가 너무 딱 떨어지는 거야. 주식 그놈 대박입니다. 주식 그놈. 네. 왔다가 화가 간다. 네. 왔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네. 그런 거 있잖아. 뜻돌림 노래는 오늘 어떻게 주식을 한번 넣어서 얘기를 자 뜻돌림하고 또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또 노래도 두어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첫 번째 사연은 멀리 캐나다에서 날아온 사연인데 네. 윤대영 교수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했었고 아빠의 도움으로 2009년에 50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군대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서 군대 월급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벌었던 기억도 와우. 있습니다. 네, 일찍. 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주식을 하기엔 마음이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바를 구해서 주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 캐나다의 지역 항공사 램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램프가 뭐 짐 도시로 주고 내려주고 비행기 유도하는 그렇죠. 등등의 예. 일이라고 하네요. 예.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 항공 산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있는 항공사가 풀리는 기미가 보여 에어 캐나다 주식을 찾게 됐고 상당히 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국 금리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들어갔다가 나스닥 QQQ도 들어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래도 소정의 돈으로 금리가 오르면 혜택을 받는 은행주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오를 거라고 믿음이 있는 캐나다의 국적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에 계속 올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네. 고민인데 저는 문외한 아닌데도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야 근데 우리 시청자의 폭이 네. 캐나다에서 항공업 그러니까 램프 쪽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인데 그죠? 네. 아,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비행 청년이라고 하셔서 목소리가 했더니 네 비행 쪽에서 일하시는 비행 청년. 아니 근데 유학을 가셔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네. 근데 박형찬 부장님 네. 요즘에 사실 한두 달 정도 이제 주식시장 조정 국면에서 가장 네. 큰 화두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뜬다. 그래서 아마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은행주든 이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던 항공주든 예. 금리 상승 시에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 캐나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은행주에 분산 투자를 아직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성장주에 들어갔다가 성장주는 손실을 나고 있어서 에어 캐나다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 주인 은행주를 지금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 수익률과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는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주 쪽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상승을 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고평가됐던 성장주들은 좀 다소 조정이 보였고 또 가치주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역시도 좀 뒤늦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은 약간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지금 뭐 가치주가 오르냐 성장주가 오르냐 그걸 다 추종하면서 거기에 타이밍에 맞게 거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일도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원래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잘 아는 기업 중에서 이익 성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진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시황이나 섹터 순환 이런 것들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사의 매니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개인 투자들이 다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전문 트레이더처럼 전문 매니저처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에어캐나다로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는데 뭐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그쪽에 쭉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좀 조정을 상당히 많이 까먹었습니다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여기엔 또 자신감이 생겨서 돈을 더 많이 이제 투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나스닥 QQQ라는 건 ETF입니다. ETF 들어가셨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은 약간 펀드나 ETF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예. 회사인데 이건 투자 회사니까 예, 투자 회사가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예.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예. 제가 보기에 무리하게 지금 주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원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신뢰를 예. 갖고 그 투자가를 가지고 계속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뭐 손실이 좀 났고 그리고 다른 건 올라가는데 내 건 좀 못 올라가. 이럴 때 가장 좀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거나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캐나 갖고 있는 주식은 이제 항공사 주식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가 점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업이나 항공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네. 다만 주의할 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행이나 항공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미 많은 상처를 좀 입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복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의 적자였습니다. 거기서 흑자로 전환되거나 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효과, 기저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네. 그때부터 또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돈을 그렇죠. 더 붓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카나다 유학 학생인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투자하긴 마음이 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은 돈이니까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간 경험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식 투자를 다 멈췄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유학을 가는데 뭐 우리 윤 교수님은 워낙에 이제 학창 시절부터 영재셨기 때문에 제가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우리 80년대 학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영문학을 한 분들은 영문을 몰랐고 영문이 없었죠, 솔직히. 아 이게 이럴 때 빵 터져야 되는데 안 웃네. 너무 진지해. 아니 사실 제 친구 중에 영문과 나온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농담 어떻게든 영문학을 했는데 영문을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학이 굉장히 많이 딸려가지고 네. 야 학위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97년도 7월 달에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러고 IMF가 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엑소더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좀 권하자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 생각으로는 더 중요한 투자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르바이트에서 이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저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사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 서점 가면은 아마 버펫 이름을 단 책이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버펫이 쓴 책은 없어요, 거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집에 놀러 가면 서가에 워런 버핏 투자 방법 논 뭐 그래가지고 한 열 몇 가지 이게 뽑아서 오면 너덜너덜해.
막 줄쳐가면서 네. 그죠? 예. 그 내가 그런 생각했다니까. 아 그러면 공짜인데 버펫이 운영하는 회사 사지 뭘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일정 부분은 버펫이 운영하는 회사 그 원리 원칙대로 버펫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트를 보면은 진짜 그렇게 우상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인가 뭐 모 방송국에서 하는 유튜브 가서 서학개미 뭐 사야 되냐 그러길래 그냥 버펫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 사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는데 그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뭐 그, 오늘 뭐 그런 질문도 주신 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별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 돈을 맡아서 투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실패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큰 실수 없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을 좀 맡기고 본인의 원래 생업이나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 있는 무언가 물론 이제 과하게 그걸 쫓다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허비가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아 글쎄요 이제 그 시절에 꼭 그 해야 되는 관계 여행 또 자기와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이제 이런 조언을 얻고 좀 균형을 잡는 게 그렇죠. 제일 아름답죠. 반대가 반대, 괴롭습니다. 반대 피곤하지. 나는 뭐 내 인생 이미 뭐 예. 근데 야 너 주식 좀 하고 경제 좀 신경 쓰고 이게 더 복잡하지. 피곤하죠. 순선 이게 괜찮습니다. 사실. 반대 피곤하죠. 네. 그 잘하고 반대, 계시니까 동네 아저씨한테는 반대 괜찮은데 아버지나 형한테는 반대 피곤합니다. 네. 뜻돌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 반대 스타일입니다. 반대요? 네. 저는 아 뮤지션이니까. 저는 재테크나 사실 어떤 미래 준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에 충실하고 살고 오늘 하고 싶은 걸 오늘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산다 좀 그런 주의라서. 멋집니다. 그거에 저는 열심히 아니 근데 가수 하시면서 아까 아카데미도 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뭐, 만물 상장 만물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너인데요. 네. 주식이 없는 회사지만 그냥 제가 나중에는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좀 창업하고 싶어서 네. 그거의 어떤 소소한 시작으로 현재는 뭐 CD나 굿즈 같은 거를 좀 팔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죠. 노래도 네. 하시고 또 노래도 만드시잖아요. 네네. 가르치고 있고 네. 또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네. 팔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혀 반대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아, 난 뭐 즐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러운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세 명의 부러움의 성원을 합쳐서 네. 첫 번째 힐링송을 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죠? 이 노래는 그 다섯 번째 봄이라는 곡이고요. 아직 미발매 곡이고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 저희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수학 교사신데 제가 저는 항상 숫자에 너무 약해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머니는 수학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주식이 저한테 좀 어려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숫자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저에게 있어서의 숫자는 단순히 뭔가 어떤 양보다도 어떤 그냥 어떤 가치 같다 네. 그렇게 느껴져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약간 수학 선생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김뜻돌님의 다섯 번째 봄 네. 청해 듣겠습니다. 수돗 물을 마셔야지 이 겨울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다음엔 봄을 데려온다면서 저처럼 얼어서 고집을 피우네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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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고 가네. 약속한 사랑은 어디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당신은 돌고 도는 나의 꿈이야. 이 만송이 꽃이 피어도 내겐 당신이란 숫자가 새 숨쉬 너무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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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도 내겐 당신이란 숫자가 새 수없이 너무 크다. 상 받으셨는지. 하, 음악을 모르는 들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봐도 참 실력파 가수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읽어주시는데, 야, 65살 되신 여성분의 사연이네요. 예. 저는 예전에 KT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공부도 없이 친구 따라 중간 퇴직금으로 조직하다가 모두 날린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한동안 주식에서 손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심조심 우리은행에서 큐움증권 계좌를 두고 삼성전자의 800여주, SK이노베이션 외 조금씩 샀습니다. 최근에 제 두 번째 직장이었던 자영업을 그만두면서 3프로TV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염블리님의 말을 듣고 중소형주를 공부하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미국에도 일부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여쭙니다. 1년 이상은 넣어둘 예정이고 조금씩 살 예정이며 배당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또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ETF는 어떤 것이 저와 맞을까요? 상당히 직접적인데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아까 얘기했던 비주 비주, BRK 비주에 관심이 있는데 저와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혼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에는 충실해야 하니 주식에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고 나중에 급히 필요할 때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두 아들의 지금 삼성전자 회사원이고 중학교 선생님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들이 어떤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 또 써놓은 걸 더 읽어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는 조금 가지고 있다 하니 아마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 아드님들도 보니까 자녀분들도 잘 키우셨네요. 삼성전자 맞습니다. 회사원 중학교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년생이시네. 33살, 32살. 그 국내는 주도주 위주로 SK하이닉스 2차전지 자동차 관련 카카오를 권하고 미국 주식은 버크셔 해더웨이 B주를 권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예. 아유, 근데 참 이렇게 65살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육친의 정이 너무 느껴지네요. 네? 이제 본인은 평생 이제 KT라는 큰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또 정년을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제2의 자영업을 하시다가 65이 되셨는데 아들 그 자녀분들을 잘 키우셨는데 아, 이 녀석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주식 고민 어떤 주식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 저는 이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난 너무 오늘 70몇 세 되신 이제 워낙 이제 제 클라이언트 제 손님 제 환자분인데 예. 따님이 이제 엄마 걱정돼서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기혼 엄마인 거죠. 네, 이제 따님도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자녀를 너무 의존적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네.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키우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왜냐면 그게 안 되거든요. 동감합니다. 엄마가 한 발짝 물러서서 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엄마가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실 다 크셔서.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사실 주식 관련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아니,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참 엄마의 사랑이 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실 이제 2005년에 미국 가서 2008년에 돌아왔을 때 물론 이제 그게 100% 이유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한이 걸리셔가지고 사실 이제 개인사입니다만은 6개월 이제 시한부 아이고. 그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 2주 정도를 제가 한국에 부모님 댁에 같이 지내다가 지금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생업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날인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도 이제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그 옛날 동료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아 저녁 약속 가려다 보니까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그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 저녁 약속 캔슬을 하고 집에 이제 갔어요. 원래 집에서 나올 때는 저녁 먹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갔더니 어머니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디 가셨냐 했더니 내일 이제 제가 간다고 장을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수산시장에. 아이고야. 아 그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이고야. 무너지든지 이제 당신 모르시는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수산시장에 간 거예요 찾으러. 근데 저 시장 끝에서 그 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핸드 캐리 캐리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끌고 그 박스를 이제 뭐 김하고 뭐 이런 건어물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오는 이제 에?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제가. 아 그때 그 마음이 엄청나더. 아 나 진짜 너무 슬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네. 그 헤어지고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머님의 임종을 이제 그 병 수발을 하면서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근데 이 65살 이 어머니가 서른 다 어찌 보면 세상을 그 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지금 더 치열하게 살고 있을. 네. 자녀분들이잖아요. 삼성전자 네. 회사원의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사연을 보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저는 구구절절이 네. 박 부장님이 좀 좋은 조언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ETF하고 버크셔해서의 비주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버크셔해서의 워렌 버핏은 다 여러분 아실 것이고요. 이게 투자만 하는 게 회사가 아니고요. 보험회사, 철도회사, 제조회사, 에너지회사 다양한 자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을 가지고 투자 배당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시장 상승기의 수익률이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락 시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펀드나 ETF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좋은 투자 대안이다. 저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ETF는요. 거의 모든 글로벌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ETF 펀드 일종의 펀드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그 중에서 이제 테마형 ETF, 지수 ETF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테마형 ETF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인 사회의 경제적 트렌드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혁신 기술의 변화나 소비의 행동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런
게 하나 나왔죠. BBIG라는 ETF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추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모든 신문이나 언론에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기차에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논란도 많아요. 요즘에 테슬라, 뭐 폭스바겐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전기차 관련 ETF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ETF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도 티커 DRIV라는 ETF가 있고요. 또는 중국이 지금 경기부양책을 한다면서 중국의 소비 진작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의 자유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CHIQ라는 이런 ETF들이 있어요. ETF의 주요 ETF들을 좀 쭉 나열해 놓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제분들이 다 컸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주식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 주식 공부를 좀 시켜주고 좀 이제 입문을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읽으면서요. 당연히 올바른 주투자 교육은 하는 게 그리고 아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본업에 충실한 직장에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뭘 권하고 싶냐면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증권사 직원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다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그 연금에 저축된 금액 그 돈을 내가 ETF로 리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금저축 가입 후에 그 돈을 그 내 돈을 ETF로 리밸런싱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면은 주식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간다 본다면 사회 변화에 연동하면서 성장하는 ETF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립식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ETF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현업에 있으면서 막 시황 변화나 섹터 변화나 뭐 아니면 서두에 말씀 우리 나눴지만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이런 부분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저축형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우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 그래도 네. 좋은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으로 네. 유명하신데 네. 아 어머니의 심정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사연 연금과 ETF의 연결 네? 좋네요. 우리 뜻돌림도 그 중학교 때 네. 아버님이 그 기타를 사주셔서 노래를 네. 시작하게 됐다고요? 네, 네, 이게 그 기타입니다. 그 기타예요? 네, 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때도 꽤 네. 고가. 아니요, 저 고가가 아니었는데 네. 정이 들어서 오. 고가의 친구가 바꾸지 못한 그런 친구가 됐고요. 뚜돌림 옆에 딱 세워져 있어서 네. 그런지. 소리 너무 좋아. 네. 네, 많이 만져. 그때는 세고비아 기타가 최고였는데. 네? 아니었어요? 세고비아 기타. 아, 세고비아죠. 세고비아죠. 몰라. 이제 없나? 세고비아 모르세요? 세고비아 알아요. 되게 오래된 기타를 오래된. 주로 많이 봤어요. 그때는 다 세고비아였어요. 피아노 호르겔. 네, 그렇죠. 모릅니다. 네, 피아노 호르겔. 저는 이 방송이 좋습니다. 아재 취급 받을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편하게 아재가 될 수 있는 아동복은 부르댁. 부르댁 아동복. 청바지 조다시. 고만하자. 우리 음향 감독님이 진짜 웃으시네. 네, 아시죠? 근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저희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관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에 야, 이게 그렇게 관계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좀 서먹한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뭐 실제 세대가 단 두 세대 차이 나니까 세대 차이 이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꽤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자식도 한 번은 또 돌아가시고 또 자식도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 이 그 부모 그러니까 내리 사랑은 본능인데 예. 이제 효도는 이게 왜 윤리에 가 있냐 이게 약간 본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저 자식 사랑은 본능이고 제가 이제서야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됐는데 5년 몇 년이야 6년인가 됐는데 요즘 제 아들을 보면서
아 이때 이런 말씀을 하니 이래서 이랬구나가 개시주사 그래서 제가 그 오빠 옷장에 그 영정사 지금도 맨날 허공에 대고 아빠 미안해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야 왜 이렇게 얘가 이기적일까 했는데 네.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비슷해 제 꿈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꿈으로 나왔나 봐. 아빠가 엄마 제 아빠가 엄마 어머니한테 왜 이기적이한 게 전 되게 섭섭했던 게 약간 어디 제 기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말 하면 됐지 내 입장에서. 아, 아니 아버님이 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아, 대현이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적이니? 그렇죠, 요즘. 아. 근데 요즘 그 뜻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서 네.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안 계시고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그런 좀 섭섭함이 네. 예,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요도는 자식이 충분히 커야 되니까 버티지 않으면 내 생에는 맛볼 수 없는 섭섭함이 있는데 뭐 또 그런 내리사랑이라는 게 강력하니까 이제 인류가 유지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난 좀 독립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또 뭐 이렇게까지 어머님께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주식까지 해주시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약간 느낌은 어머님이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사연 주신 자녀분들도 좀 효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소통해서 네. 전 좀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이제 줄어들겠지만 어르신 중에 이 간단치가 있습니다. 열에 한 명이 치매입니다. 아, 이게. 그것도 네. 뭐 그 8순 이렇게 넘어가서 그게 아니라 60대도 많거든요. 예. 50, 60대. 예. 그래서 아직 약이 없고 백신도 없는데 의외로 생활습관 교정하는 걸로 한 40% 줄일 수 어떻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3종 세트만 이 어머님께 이게 주식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큰 게요. 우울증 안 걸리면 4%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들타도 4% 떨어지고요. 네. 거기에 살짝 좀 산책처럼 운동해주면 2% 떨어져서 10%요. 그것만 합쳐도 1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분들도 좀 잘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우울증 예방도 되고 사회적 거리감도 덜 느끼실 거고 그리고 잠깐은 좀 요즘 봄맞이 산책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10% 준다. 두 분의 사연과 또 세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1번째 3프로 상담소의 1부의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돌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목의 노래죠? 두 번째 노래는 그 어른이 된다면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그 어쨌든 저는 20대를 보내고 있고 나름 힘든 시기를 좀 지내면서 아 어른이 된다는 게 다 이런 과정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다 그 높으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고 동심의 세계로 가고자 준비한 노래입니다. 편히 부르셔도 되는 게요. 힌트 하나 드리면요. 어른이 안 돼요. 나중에 네 어른이 안 돼요. 똑같아요.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김두돌님의 두 번째 힐링송 어른이 된다면 청해 드리면서 저희는 1부의 순서를 마감을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11번째 3프로 상담소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청해 드릴까요? 네. 내가 어른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멋진 남자친구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을까 내가 어른이 된다면 만화에서 보던 악당들과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며 어리고 약한 것들을 지키고 있을까 애초에 나쁜 사람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달코 다른 이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가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파 알게 되는 것 같을 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왜 어른이 된다면 사랑이란 단어 앞에 두고 한 계절이 지날 때까지 혼자 두지 않았음 좋겠어. 내가 어른이 된대도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의 말투를 꾹꾹 눌러 담아서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 앞으로 나가기보단 뒤를 보는 법을 배웠고 싸우기보단 지키는 것이 어렵단 걸 어렵단 걸 알았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그놈의 성공을 지켜보기가 더 문법은 자꾸 틀리는데도 마음에 맞는 말을 하기가 줄이야.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